어? 전화 오나 봐. 배수지 대표님이 아니고 배지수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제가 진호면 컴퍼니를 보면서 유전체, 뭐 마이크로바이옴, 뭐 장내 미생, 뭐 미생물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 뭐야 어려워 나무래 이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네. 쉽게 풀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네. 저희 인터뷰는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좀 약간 정신이 몽롱하신가요? 이 진행자가 뭐지? 그동안 만나봤던 사람들하고 좀 다르죠? 인터뷰랑? 좀 헷갈리긴 하죠. 좀 헷갈리긴 하죠. 예. 도대체 어떤 길로 가려고 하는지 헷갈리실 것 같은데 네. 또 저의 매력에, 대표님의 매력에 함께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ay, see you. 자, 진호맨 컴퍼니. 저희가 말했듯이 이런 미생물을 활용을 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또 만들고 계세요. 네. 항암치료제 뿐만 아니고 네. 화장품 네. 또 뭘 만들고 있죠?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저기 정신과 치료제. 정신과 치료제까지. 네. 네.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네. 저는 짧은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미생물들, 몸 안에 있는 미생물들 이런 유전체를 조합한 말이다. 네, 네. 어려워요. 마이크로바이옴 자체의 단어는 네. 마이크로바이오타, 마이크로바이오, 뭐 마이크로바이오타 이 말이 미생물이란 뜻이고 네. 뒤에 옴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진옴이란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전체란 뜻이거든요. 네, 네. 미생물의 유전체라는 그러면 합성어는 맞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고요. 네. 그냥 이제 그 저희 몸 네. 그러니까 소아씨 몸 정도 네. 되면은 네. 한 4-5kg 정도의 세균이 세균이 내 몸에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의외로 많은 세균이 우리하고 오, 지금 5kg 정도 살고 있고요. 네. 걔네들이 우리하고 같이 살 때는 우리 몸에 이익을 주기 때문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같이 살 거다. 아. 네. 그래서 걔네들을 활용해서 그 네. 세균들을 활용해서 약도 만들고 건강기능식품도 만들고 오. 화장품도 만들고 네. 이런 사업 자체 이 산업 자체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은 몰라도 우리가 아까 유산균 말했잖아요. 네. 유산균을 먹는 게 몸에 좋은 균이 있고 몸에 안 좋은 균이 있고 같이 네. 이게 같은 좀 적당한 비율로 존재를 해야지 그렇죠. 우리한테 좋다면서요. 그렇죠. 아, 안 좋은 균은 좀 이제 좀 작아야 되겠죠? 작고 한 8대 네. 이 정도 되나? 뭐 더 작아야 되겠죠? 더 작아야 돼요?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좋은 균들이 없어지면 안 좋은 균들이 확 번져요. 그러니까 병이 생기겠죠. 좋은 균들을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균들이, 유지시켜줘야지. 예, 좋은 균들이 꽉 채워줘야 안 좋은 균들이 경쟁에서 밀리면서 네. 이제 건강하게 살겠죠. 아. 네. 그러면 사실 아직도 와닿지가 않아요. 예.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를 어디서 어떻게 추출을 해내고 그거를 어떻게 제품을 만드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의 변, 장내 세균 네. 네, 상당히 중요한 소스가 되겠고요. 네. 또 한편으로 이제 피부과 쪽에 네. 화장품을 만들 때는 네. 건강한 사람들의 피부에서도 세균을 채취를 할 수 있겠죠. 아, 그럼요. 암이 있는 사람들도 네. 지속적으로 먹으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겠죠. 아. 암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들고, 줄어들고. 암이 치료되고 이런 걸 기대하고. 그러면 어떤 암이든지 다 그게 가능해요? 어디까지 지금 실험이 진행 중인가요? 그렇진 않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약간 일단 면역적인 암에도 네. 면역적인 성격을 가진 암들이 있어요. 아. 네, 그런 암들한테 잘 들어요. 폐암, 폐암. 뭐, 예, 방광암, 신장암 이런 암들이. 그러니까 면역이 중요한 면역, 암들? 예, 면역의 기전이 중요한 암들이 있어요. 면역적인 성격을 가진 암들이 있어요. 아. 그런 암들을 타겟팅을 할 거고요. 네네. 하는 거고요. 저희는 지금 이제 미국에서 네. 임상 지금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 임상 이상한 점에서 들어가고 있어요. Say, see you. 그 보통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서 제약주들 참 잘 가잖아요. 저도 직접 투자를 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네. 이게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이게 임상이 뭐 2상까지 진행이 됐다. 3상은 또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 네. 과연 성공할지 갑자기 실패를 할 수 있을지 네, 그렇죠. 상용화될지 네. 이런 게 문제잖아요. 네, 네. 이제 연내 코스닥 상장을 또 준비 중이라고 하셔서 이런 부분 또 어필해 주세요. 궁금합니다. 아. 좋은 투자자들도 많이 만났고 그래서 상당히 회사가 빨리 성장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2년 전에 저희가 코넥스에 상장을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가 중요하다기보다는요. 네. 주가가 좋으면 이제 투자를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연구 개발을 과감하고 속도 있게 진행할 그렇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다음에 네네. 좋은 인력들을 많이 또 이제 유추할 많이 이제 영입을 모실 할 수 있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 참 고마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 와서 생각해 보는 거는 벤처를 하는 입장에서 주식 시장은 정말 그러니까 그 인간이 만들어낸 정말 훌륭한 발명품이다. 그래서 이거를 좋은 아이디어에 어떤 투자 자본을 모으고 그래서 그걸로 R&D 연구 개발을 아주 또 속도 있게 할 수 있고 네. 좋은 사람들을 모아내고 맞아요, 이런 맞아요. 데 있어서 아주 네. 훌륭한 제도 같다 이런 생각을 새삼 느끼고 계신 거예요? 네, 참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코스닥 상장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예, 프로세스 열심히 예,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네. 그만큼 또 성과로 나타나겠죠? 네. 네. Say, see you. 자, 질문에 이어가서 네.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지금 또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비타민 먹듯이 네. 종합 비타민 먹듯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약을 개발 중이시라는 건가요? 그렇죠. 네.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면역을 좀 증진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면역 증진이 되게 되면은 네. 우리 면역 기능이라는 게요. 네네. 우리는 뭐 감기 걸렸을 때 뭐 비타민 C 먹고 좀 쉬면은 면역 기능 좋아져서 감기가 낫는다. 뭐 이 정도로 면역을 생각했잖아요. 근데 면역이 요새 와서 지금 알려지는 걸 보면은 네. 평상시에 사람이 병이 막 생기고 이거를 면역 기능이 알아서 그거를 퇴치를 해주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면역이라는 네. 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우리한테 역할을 해주고 있고 병이 들어왔을 때 누구나 들어오지만 건강한 네. 사람은 퇴치한다. 면역이 네. 좋으면 실제로 암세포도 수시로 생기는 거죠. 우리 몸에서. 누구나 다 생기는데 네, 수시로 생기고 자외선 노출되면 피부에 생기고 그쵸. 생기면 그때 면역세포가 또 작용을 해가지고 네. 그거를 자가치유를 줘서 그게 이제 안전하게 또 가고 그렇죠. 건강한 사람은 자가치료가 된다. 예, 그러다가 이제 몸이 좀 약해지거나 스트레스를 네. 많이 받거나 공격적인 거지. 이럴 때 면역력이 떨어지면 네. 그 암세포가 이제 치유가 안 되면서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서 암이 생기거나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우리 몸에서 엄청난 역할들을 하고 있다. 네네. 이게 이제 저희가 볼 때 한 5년 정도 지나면 네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 이거보다는 어디 어디에 좋은 유산균이 들어갔어. 그래요, 맞아. 이런 이제 효과를 좀 더 설명하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파라다임이 바뀌어 있을 거다. 지금 벌써 소비자들 그렇게 찾을 거예요. 저는 그런데. 네. 네.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시대가 바뀔 거다 생각이 네. 되고 네. 그런 세균들 하나하나의 기능을 더 밝혀나가는 예, 그런 그쵸. 것들이 더 발전이 돼 있을 거예요. 빨리 먹고 싶다. 면역력 아, 네. 진짜 좋아지는 건가? 네. 저도 되게 스트레스예요. 그 뭐가 원인이 오면 어디가 아프면 다 면역력 탓이라 그러고 지노맨 컴퍼니를 조금 또 지금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 이외에도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표님? 이제 저희가 그래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던 게 네. 신약 개발을 하면서 신약 개발이라는 거를 갖고 네. 작은 벤처가 임상 1상, 2상, 3상까지 가서 네. 약까지 만들어서 그걸 출시하기까지는 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고. 그렇죠. 그 돈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네. 그렇게 하기보다는 중간에 네. 큰 제약회사들이 있어요. 네, 네, 네. 그들한테 이제 기술을 이전을 하고 네. 아주 돈 많이 들어가고 경험이 많이 필요한 이런 연구들은 그쪽으로 그쪽에서 하게 하고 이런 것들로 이제 저희는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잘하는 거는 뭐냐면 물질의 효과를 검증하고 그리고 임상 1상, 2상 정도의 좀 네. 앞단에서 연구를 하고, 이런 역량까지는 저희가 잘하는 역량이라고 봐요. 네. 근데 그 뒤에 이제 상품화시키고 임상 3상을 하고 하는 거는 돈이 많이 들고 네. 저희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다국적 제약회사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그렇죠. 만나서 우리 기술을 알리고 네네. 협업을 이끌어내고 네네. 이런 노력을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그 머크라고 독일계 회사가 있어요. 네. 머크라는 회사하고 미국계 파이자라는 네. 회사하고 계속 만나고 만나자 그러고 또 그래서 또 기술을 또 설명하고 그 뒤에 또 좀 시간이 지나서 저희도 이제 기술을 연구가 좀 더 진도가 나갔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그것도 진도 또 나간 거 새로운 결과가 나왔다 또 보여주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네, 그래서 계약을 했죠. 그렇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컨택을 해서 네. 그들한테 우리 회사의 매력을 예.
가능성을 사로잡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노력을 꽤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분야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야, 진우면 컴퍼니가 열심히 이상까지 진행해서 그들은 숟가락만 얹는 거야? 와, 아. 아이디어까지 다 제공하고 아. 다 만들어 왔는데. 다른 과목이에요. 아, 아예 영역 자체가 다른 과목이고 범접할 수 없나요? 그쪽은? 범접할 수 없다기보다 내가 이제 그동안 우리 회사 5년 동안 기초 연구를 잘 해왔잖아요. 그리고 앞단 연구를 잘 해왔잖아요. 네네. 이 역량을 더 잘 활용해서 새로운 걸 막 만들어내는 아,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효율적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 잘 못하는 새로운 부분에 또 투자를 하고 해서 그렇죠, 가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하고 못하는 거는 과감하게 네, 그렇게 가는 게 그러니까 저는 좋은 전략인 것 같고요. 그렇죠. Say, see you. 향후 비전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내가 더 나아갈 뭐 3년 후, 5년 후 나의 목표를 짧게 들어볼까요? 저하고 박한수 박사하고 우리가 이제 그 이 회사를 만들면서 우리 비전을 뭘로 가져갈까? 미국에 있는 머크 회사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머크라는 회사가 MSD 그 회사가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회사 막 1위 나오고 그래요. 그 미국인들한테 사랑받는 회사. 그 회사는 이제 돈도 잘 벌고 시총도 좋고 뭐 이렇게 주가도 좋고 하지만 또 하나는 윤리적인 회사라도 되게 존경받는 회사고. 그래서 이제 그 박한수 박사하고 저하고도 얘기했던 게 우리 의대 후배들한테 의사들 후배들한테 좀 존경받는 회사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다 의사가 되고 싶어 할 때 기업을 만들어서 이 기업을 만들고 이 기업을 만들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사이언스적으로 인류한테 진짜 좋은이 되는 약도 만들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또 하나 중요한 목표가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게 초창기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했던 생각이고 지금은 이제 국민들한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회사를 좀 만들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와 뭔가 목표가 엄청 크시고 전 세계에 있는 암 환자들에게 정말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또 피부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뭐 아토피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피부 질환들 평소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싶었던 분들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으로 또 대표님 말하신 것처럼 사랑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표님 하트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Say, see you. 네, 진화의 컴퍼니 연구실에 도착했습니다. 와, 이런 거 처음 와보는데 뭔가 좀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신기하네요. 생물학적인 실험실, 생물학 실험실이죠. 조용해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생각하시는 진화의 컴퍼니는 땡땡땡이다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뭔가요? 좀 더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행복한지는 모르겠지만 행복해져야 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잘리지 않기 위해서 다니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성취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좋아하는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상사하고도 이렇게 친구밖에 없으니까 직원들이 행복한 곳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소통이 원활한 곳이 되면 좋지 않겠나. 제가 쿠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오늘 긴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봬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ay, see you.